국민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 지금부터 중계방송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오늘도 남윤성 해설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홈팀 양주시민축구단 박청효 골키퍼, 최윤성, 박동훈, 배진수, 이동건, 현승윤, 윤선호, 주종대, 심은섭, 권현성, 이승엽 선수가 먼저 나섭니다. 네, 박성배 감독은 다시 한번 심은섭과 배진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팀 창원시청 축구단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신태한, 김주헌, 김영한, 양준모, 김현중, 이현성, 김동희, 임예담, 김민규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네, 창원은 청주와의 패배가 조금 아쉬웠던 느낌은 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비슷하고 어떤 선수가 뛰어도 사실은 비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심의 입술과 함께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흰색 유니폼 창원시청 축구단, 화면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 양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시작하는 포메이션을 그만큼 길을 잔뜩 모으고 있다는 거겠죠. 간결하게 붙입니다. 자, 뒤쪽으로 한 번 슈팅! 네!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자, 전반 3분 만에 양주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양주는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흘러나온 볼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잡지 않고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승규 골키퍼도 좀 반응하는 시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벼락 같은 득점이어서 저희가 누가 넣은지도 못 봤어요. 네, 순간적으로 워낙 이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갔고요. 자, 다시 보시죠. 아, 뒤쪽으로 세컨볼 들어왔어요.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안정적인 볼 처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롱스로인인데요. 헤더! 자, 세컨볼 열려요. 열려요. 일단 한 템포 쉬어가고 이거는요 해결해도 돼요. 띵! 막아냅니다. 네. 아, 이승규의 좋은 선방. 아, 지금 순간적으로 이승엽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나왔었는데 다운 패스가 나왔습니다. 주종대. 주종대 열립니다. 네.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자, 지금은 골대 뒤에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큰일 하게 되거든요. 네. 자, 지금은 창원의 어드밴티지. 때립니다. 네. 높게 떴습니다. 와, 그러나 지금 임팩트가 굉장히 잘 걸렸어요. 네, 김동희 선수도 순간적으로 박동훈 밀고 들어갔네요. 아, 잘 돌아섰어요. 측면 또 잘 봤어요. 잘 열렸어요. 이거는 해결해야죠. 네,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박동훈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종대. 아, 오늘 주종대에게 많이 와요. 막아냅니다. 지금은 벼락 같은 슈팅. 아, 지금은 주종대와 이 박재훈 선수, 정권 선수의 수비 커버가 정말 좋죠. 자, 1대 열립니다. 권현성, 열립니다. 권현성! 열립니다. 그러나 슈퍼 태클. 아, 이게 순간적으로 또 다시 한번 권현성에게 넓은 공간이 기회죠. 양준모의 드리블. 안쪽 투입. 자, 잘 맞췄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김현성 선수가 이현성 선수가 손에 맞는 핸드링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양준모의 센스를 한 차례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수비가 머리 먼저 맞춰냈고 하지만 양주 공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잘 뛰어줬어요. 히터. 그러나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약간 높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날아오다 보니까 사실 저렇게 되면 걷어내는 걸로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정확한 패스였고 다시 한번 주종대. 주종대 때립니다. 이번에도 바깥쪽. 그 직전 장면에 황재훈과의 빼줬습니다. 반대편 측면 가야죠. 리턴 좋았고요. 권현석. 아, 그러나 이번에도 어렵게 꾸역꾸역 막아내고요. 창원시청. 네, 정말 이승 형한테 전반에 마치게 됐습니다. 아,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실수를 조금 더 덜한 게 양주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자, 확실히 후반전에 실수를 줄이는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으로 자, 전반전에는 창원의 볼로 시작됐기 때문에 후반전에 양주의 볼로 시작됩니다. 양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왼쪽이 양주, 오른쪽이 창원입니다.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흑산 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창원. 왼발 올려줄까? 들어왔어요! 동점골 신태한! 아,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신태한이 마무리합니다. 자, 위원님께서 신태한의 머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주 입장에서는 직전에 이승엽 선수의 이 바깥쪽에서의 파울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이부심인 홍석찬 부심과 최희루 주심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안쪽 투입. 하지만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측면을 볼 수 있을까요? 원거리 때립니다만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마음 놓고 한 차례 장전을
가볍게 띄워줬고 헤터! 네! 자 흘렀는데 자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아, 직전에 신태현의 득점 장면도 그렇고 이때 해도 돼요. 잘 빼줬어요. 열립니다. 자 박동원 이거는 박동원 왼발 때린 거예요. 아 지금은 벗어납니다. 아 박동원 선수가 사실은 풀백 쪽에 위치를 하면서도 이렇게 아 전방 투입 양준모 이어받았습니다. 자 다시 쉐도우 패스 괜찮죠. 좋아요. 김슬기 해결해줘야죠. 깨떴습니다. 아 오늘 김슬기 왼발이 조금씩 기회. 김슬기 오른발을 떠났습니다. 아 자 지금은 오픈 헤더 찬스였는데 아 이어졌습니다. 헤더 자 세컨볼 상황 양주기의 기회가 옵니다. 이종환인데요. 이종환 이종환이 벗어났는데요. 아 하지만 지금 다시 이종환 그러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아 이종환 선수가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아 잘 빼줬어요. 패스 지금도 네 그렇죠. 자 업사이드 반칙이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오 이승규 잘 막아내 남은 기간 동안 권현선 선수가 얼마만큼의 활약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양주는 또 잔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